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우리 클래스 전체 레슨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무려 9분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우 군의 컨텐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야, 너무 철학적인데? 제목 이래 지어도 되는 거예요? 편곡인데. 아, 미안. 내가 너무 레퍼토리를 몰라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편곡이라고? 네. 어디에 있는 무슨 곡을 편곡한 거야? 그냥 교회 노래를 걸려. 아, 교회에 나오는 노래, 복음성가 같은 거야? 그거는 모르겠어. 뭐가 차이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 성가랑 CCM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저거 그냥 찬송가일걸요? 아, 그냥 찬송가. 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열렬히 우리 박수 칩시다. 여름이고 하니까 박수 많이 칠수록 땀이 나고 되게 더울 거야. 좋은데, 아주 좋아요. 근데 멜로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잘 살려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야. 편곡을 할 때는 딴딴딴딴딴딴딴딴 뭐 이런, 예를 들어 멜로디가 있는데 그게 뭐 오보의 소리인가 처음에 나오는 그걸 건반 치듯이 연주를 하면 우리가 부는 악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는 악기처럼 이걸 만들어줘야 돼. 건반 악기로 우리가 모든 악기들을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내가 오보의 악기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지금 되게 원론적인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뭐 그냥 간단한 오보의 소리를 피콜로 플룻 오보의 레가토.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부는 악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실은 스트링도 마찬가지인데 건반 악기를 우리가 건반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건반 악기가 아닌 음색을 연주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서로 다른 음을 연주할 때가 아니라 같은 음을 여러 번 연주할 때야.
이런 식으로 같은 음을 연주하게 될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버의 소리가 나지 않아. 건반악기처럼 우리가 연주해버리면. 왜냐하면 같은 음을 연주할 때는 언제나 알다시피 뛰었다가 다시 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그치? 근데 불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 혀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건반악기가 우리가 뛰었다가 누르는 거에 비하면은 훨씬 짧게 그 틈이 벌어지는 거. 건반악기 같은 경우에는 뛰었다가 그냥 누르는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자, 지금 이렇게 연주를 해놓은 다음에 반드시 꺼내가지고 얘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 같은 음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냅 기능 들어있는 거를 일단 빼고 싹 해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한 붙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 큐베이스 11에 그 펑션에 메가토 기능이 없었나요? 있어. 근데 유튜브에 올려놨잖아. 레가토 기능 있지. 레가토 기능. 펑션은 그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 미디 펑션, 미디 펑션 레가토 있잖아. 아, 네, 에디트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다 완벽하게 붙여버리면 곤란해. 그건 또 자연스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씩 가까이 갔다가 붙이는 게 제일 좋아. 이게. 까다롭네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레가토 명령으로 다 붙여버리면 굉장히 어색해지거든. 그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여기 생각나서 주는 곡 들으면서 생각나서 요 앞부분이 내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들리더라고. 그지? 요 멜로디 라인. 멜로디 라인이 실제로 오버웨이가 연주하는 느낌이 아니라 건반으로 연주한 게 너무 티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조금 수작업이지만 일일이 그렇게 조금 작업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발음 속도의 차이가 있는 이제 현악기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거 쓰면서 그렇게 느꼈냐면 그 티나고 쓸 때 그렇지. 그런 악기들은 발음이 우욱 이렇게 되니까 안 되지. 그러면은 그 콘타이즈를 해놓고 나서 앞으로 조금씩 당기는 게 차선책인가요? 티나구오는 그렇더라. 기본적으로 그런 악기 몇 가지 있거든. 네. 그런 악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발음 속도도 문제지만 아예 음색 자체가 레이턴시가 엄청 많은 그런 악기들도 많아. 레이턴시가 어떤 거죠? 레이턴시 그러니까 눌렀을 때 한참 있다 소리 나오는 그 레이턴시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대표적인 게 여기 요거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이라는 거 있어.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 그냥 스튜디오 우드윈드도 있는데 스튜디오 스트링 얘들이 음색은 좋은데 발음 속도가 너무 늦어. 그래서 늘 작업해놔 놓고 이제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레이턴시 비교 이러면서 그래서 몇 그 티크만큼 앞으로 당겨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뒤로 밀려서 소리가 아예 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전에 주성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몇 티크씩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대부분은 많이 쓰는 편이고, 말이 나온 김에 보면은 시네마틱 스튜디오 스트링이 되게 장점이 되게 많은 악기이긴 한데, 레가토로 했을 때 레가토 스피드를 몇 단계로 구분을 해놨어 여기. 그래서 되게 빠른 레가토인 경우, 요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 미디움 레가토, 그리고 벨로시티를 세게 치면은 얘가 발음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해서 다다단 이렇게 액센트도 꺼져. 이렇게, 그지? 그지? 빵, 이런 소리도 만들어내주거든. 그래서 이것도 또 이게 인기 있는 음색 중에 하나더라고, 스트링 중에는. 근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스트링을 하나의 스트링만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두세 개 정도를 갖다가 볼륨 약하게 가지고 겹쳐 놓으면 굉장히 풍성한 스트링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주성이 또 뭐라고 얘기하려고 안 했어? 아, 근데 저 불러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스튜디오 스트링? 저 한번 부르려면 한 5분 정도 걸려서. 그러니까 SSD에서 불러오는 거랑 거의 다섯 배 차이 나니까. 그거는 지웠습니다. 참나. 내가 줬는데 왜 지워? 아니, 저게 쓰려니까 자꾸 그 뭐야, 저장된 파일에서 불러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제가 안 쓸 것 같았어요. 이게 소리는 좋은데 제가 쓰는 방법도 뭔가 익숙하지 못하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새로운 사용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악기들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있어서 그 방법을 자꾸 연구해보는 편이긴 해. 근데 여러분들도 늘 쓰는 것만 쓰게 될 거야. 아마 지금 배워가지고 쓰는 거를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평생 그냥 그 음색만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쓰던 것만 늘 쓰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늘 좀 해보면 좋겠다. 자, 다음 사람은 윤수현. 조금 우리 전체 레슨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3학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2주 동안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또 오타도 있네. 눈물. 눈물이 아니고 눈물이래. 저거 시벨리우스로 가사 치니까 가사가 깨져가지고 가랑 이랑 눈이랑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헐. 적었어요. 헐. 그런 게 다 있노. 시벨리우스 안 나쁘네. 야, 피날 써라. 피날에. 이게 라일락이라는 노래. 원래 아이유 연주 곡이잖아, 그죠? 아이유 곡이잖아, 그죠? 네. 그 곡을 지금 어떤 사람이 시티팝 버전으로 편곡해 놓은 것을 이렇게 코드를 따봤대. 코드를 따봤대. 그 코드 따는 거를 연습을 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지금 피날레 시벨리우스에서는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코드 적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아. 이건 너무 보기 싫어. 너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 맞아요. 메이저 세븐은 대문자로 보통 이제 대문자 M을 쓰고 세븐을 쓰면 되는 거거든. 그거 시벨리우스에서 B플랫 대문자 M7 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인 건가 그럼? 이 그, 내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악보 보고 야 이씨 보기 너무 힘든데 이러니까 그랬지. 오케이 여기 애드나인이라고 돼 있는 음들에 대한 거는 알고 있어? 네. 그 어떻게 하는 거지? 칠음에서 단삼도 위의 음이요. 맞아. 지금 이 G-7은 이거거든. 단칠도니까 마이너스 7 G-에다가 그냥 7 메이저 7이 아니고 그냥 7이니까 G마이너 메이저 7 G마이너 7 그렇게 되고 그 위에 3도 위 단3도 에드 나인 이거를 구화음이라고 하지 않고 에드 나인을 이렇게 갈로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그게 궁금해. 차라리 그냥 G 마이너 9 화음을 쓰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이제 저랑 같이 실용화성 공부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저렇게 알려줘가지고 난 그렇게 배운 대로 했어요. 이렇게 나인 쓸 때 생략이 필요할 땐 서스를 쓰고 생략이 필요 없을 생략 필요 없이 그대로 써야 될 때는 나인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봐. 보통 저렇게 add 나인이라는 말 add 뭐뭐뭐를 쓸 때에는 그 코드에서 구성되는 구성음이 아닌 경우에 저렇게 쓴다고. 아. add 2도 마찬가지고 구성음이 아닐 때 생략돼 있어서 뭐 생략돼 있어서 그렇든 원래부터 없어서 그렇든 그 구성음이 아닌 음을 그냥 추가로 붙여서 에딩할 때 쓰는 거지. 근데 그냥 구화음이라고 해버리면은 에드 나인 저렇게 나인 음을 굳이 더 붙일 필요가 없거든. 자 그래서 나도 이런 표기를 되게 많이 봐. 많이 보고 상용 지금 통용화돼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본다는 거.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분석을 많이 해봤다. 내가 이 곡은 잘, 뭐 잘 모르니까 들으면 알지 싶은데 라일락네 들어봤는 곡인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러면 윤수연 넵. 네. 자 세림이 얼굴 보고 싶은데 잘 내려갔나 모르겠네. 뭐야 채팅치고 있어. 자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해가지고 여러 곡을 보냈어. 또 세림이는 거짓말이라는 곡을 보냈고 림세띠가 작곡한 곡이에요. 림세띠는 세림이의 별명이고 거짓말 세상 모든 아이들 거짓말을 친다네 이런 가사 뭐야 이거. 본인이 만든 곡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한번 들어볼게요.
거짓말. 와. 야.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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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어, 재밌는데. 근데 화음이랑 코드 진행 모든 것이 되게 신비스럽지. 신비 코드지, 그지? 어. 뮤지컬에 이런 거 어, 사용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코드가 안 적혀 있긴 한데, 코드가 좀 어, 적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음악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너 그러다가 피노키오처럼 코 길어진다. 너 그러다가 양치기처럼 울면서 집에 간다. 오, 재밌는데 노래. 아, 잘 들었어요. 여기 지금 편곡했는 것만 다시 한번 악보 빼고 우리 한 번만 더 들어봐요. 요 전주만 딱 들어도 지금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거 여러분들 이어폰을 지금 다 들리지? 어. 네. 밸런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잡혀 있어. 밑에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목관악기군, 어, 금관악기군까지. 그리고 한 패턴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반복할 때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스트링으로 내려왔지. 그지? 주 멜로디가. 그리고 뒤에 이제 반복하면서 여기는 이제 타악기들이랑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와 이렇게 전체 풀 듀티로 타악기도 굉장히 깔끔하게 딱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잘 써가지고 깔끔한 곡인 것 같아요. 어, 뭐 별로 내가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무랄 데 없이 잘 만든 것 같아요. 거짓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어두운 골목 그 남자는 웃고 있다 라는 곡이에요. 이건 뭐 악보는 없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봅시다. 깔끔한데? 오.
그 야, 폭풍 박수 좀 칩시다 우리. 드럼 소리, 세트 드럼 소리가 지금 808 같은 계열의 소리 같은데, 곡에 조금 더 볼륨이 빡, 댐핑감이 좀 있게 볼륨이 좀 더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악기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퍼석하게 밑으로 밀려 내려가 있는 느낌. 그게 조금 아쉬운 거. 볼륨을 높인다고 사실 댐핑감이 확 높아지는 건 아니야.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킥 소리랑 스네어 소리랑 이런 소리들이 위로 이렇게 조금 압축돼서 위로 밀려서 올라오는 느낌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소리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또 한 곡이 더 있거든. 불꽃놀이라는 곡. 미완성인데 불꽃놀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라니까 뭐 일단 세트 드럼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 다른 거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튜디오 드러머에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게 좋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런 패턴으로 연주하는 그런 음색은 없었기 때문에 늘 그냥 여기 들어있는 소리들 가지고 리듬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다른 뭐 음악에는 드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들어보고 자꾸 흉내내서 해보고 그냥 그게 다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리, 우리 레에 있는 이 스네어 소리보다 레 샵에 있는 소리가 훨씬 댐핑감이 높은 소리인 거 아나? 약간 가세로 나오면서 더 세게 이렇게 탁 때리는 그런 소리거든. 이 소리랑, 그지? 이게 좀 더 떽떽거리는 소리지. 요 소리하고, 요거하고, 그지? 되게 세지 스네어가. 근데 여기에 지금 있는 그루브들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리듬을 연구하는 게 제일 좋아. 여기 있는 그루브들. 여기 그루브 요거 선택해 가지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봐. 펑키 있고 팝 있고 그지? 기본 리듬, 그 다음에 헤드 클로즈, 클로즈 고스트,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 여기 리듬들이. 헤드 클로즈드, 요거는 하이햇이 클로즈 된 소리만 나다가 마지막에 오픈이 살짝 싹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지? 요런 미세한 차이들로 패턴을 이만큼이나 만들어놨다고.
따당 땅 따당 땅 요게 다 다르지 그지? 요런 방식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리듬들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지. 내 곡에 어떤 게 제일 맞을까를 섬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보면서 그지? 이렇게 다 들어보면서 아 요거 괜찮겠네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요 표시 있는 걸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복사해 놓고 또 한 번 더 여기서 분석을 해봐야 돼. 요걸 켜가지고 그지? 요렇게 딱 돼 있다고. 그러면 얘들 보면서 아 요렇게 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이햇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된 하이햇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리고 스네어는 이렇게 센 소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리듬을 좀 분석해 보는 게 좋지. 이렇게 분석해 본 다음에 내 음악에 그냥 이 패턴들을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써도 돼.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또 약간씩 변형되는 것들을 또 가지고 와서 쓰면 돼. 이렇게 붙여서 여기에 보면은 그루브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 필인이 있거든. 또 우리가 네 마디 동안 패턴 하다가 뒤에 마지막에 뚜둥뚜둥뚜둥뚜둥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필인이라 하잖아. 그치? 그렇게 채워 들어가는 그런 채워 들어가는 바리에이션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다섯 가지 바리에이션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필인. 그러면 얘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요거 필인들은 보통 한 마디 이 정도 되는 경우가 많지, 그지? 요런 식으로, 그지? 요렇게 좀 약간 짜짓기 같이 해도 사실 상관없으니까 드럼은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하는데 뭐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과감하게 자기가 이제 드럼 리듬을 갖다가 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요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좋다. 어쨌든 우리 세림이 불꽃놀이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원준. 원준이 뽀삐의 로봇춤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영상인데 한번 볼까요? 박수. 설명해봐. 그냥 유튜브 돌다가 뭐 영상 음악이라 하나 간단하게 해볼까 했는데 귀여운 이런 로봇이 있더라고요.
소리가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그 영상도 살짝 편집하고 음악도 좀 넣어봤어요. 야 재밌어 이런 건. 아니 재밌으니까 내가 계속 웃은 건데 앞에 나오는 소리는 뭐야? 이 로봇에 원래 나오는 소리야 그럼? 네 원래 영상에 있는 소리. 영상에 원래 이 소리만 계속 나와요. 그니까 이 소리랑 네가 만든 음악의 괴리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 음악이 살짝 이렇게 변해서 된 듯한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심어주잖아, 그지? 오, 나는 괜찮은데? 이런 게 재밌어. 이런 작업을 무수히 자꾸 해봐야 돼. 이건 나쁘지 않아. 이거 이 로봇이 요 로봇 영상까지 곽두팔 거였으면 훨씬 좋았겠지. 그러면은 진짜 컨텐츠로 재밌는데. 창의력이라는 거는 고정관념이 없을 때 생기는 것 같아, 진짜로. 아, 이런 거는 별거 아닐 거야. 뭐, 이런 거는 진짜, 아,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아예 다 버리고 벗어 던지면 우리한테 선물처럼 들어오는 게, 창의성, 창의적이다.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것 같아.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진짜 막 이게 뭐야? 이게 컨텐츠가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지금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노? 진짜 쌤 어릴 때였으면은 사람 먹는 거 그거 쳐다봐가지고 뭐 하는데? 이랬을 거야 분명히. 근데 유튜브에 먹방이 얼마나 유행을 하노? 사람들이 그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무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가치가 없어, 그건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혹은 뭐 예술로서의 가치가 없어 등등 무슨 가치를 논할 때 그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한다면. 왜냐하면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아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냥 즐기고 인정하면 그 가치가 되는 거야. 가치라는 걸 누가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정해놓은 거 아니야, 절대로. 난 그렇게 생각한다. 생각에 따라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가치라는 거는 굉장히 뭔가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지정해두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건 가치 있는 거라고 여겨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나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굉장히 현학적이고 꼰대적인 발상이야 그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이런 컨텐츠 많이 만들기 바래. 여기 나오는 음악 탐나는데 재밌고 나중에 내 유튜브 컨텐츠 영상에 좀 사용해도 되겠니? 네. 예. 그 우리 3학년 레슨 할 때였나? 내가 얘기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부금 대통령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 부금 부통령. 구독자가 23만 명이나 돼. 얘들은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컨텐츠 올리는 게 다야. 음악 만들어서 올리는 게. 봄에 듣기 좋은 BGM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지. 근데 이 사이트가 유명한 이유는 무료 배경음악이라고 돼 있거든. 이걸 갖다 쓰는 게 무료인 거야. 로열티 프리야. 그래서 뭐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은 배경음악을 출처를 이제 남겨놓잖아. 거기 보면 부금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알게 됐거든. 여기 무료 사용 범위
무료 사용 시 필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돼 있어. 근데 이제 사업체나 공모전, 영화 이런 데 사용하려면 유료로 사용해야 된다고. 유튜브 콘텐츠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는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무료 음악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 이거 괜찮다고 생각 안 드나? 23만 명이야. 저작권 없는 무료 BGM, 뭐 큐트, 코믹 장르별로 이렇게 쭉쭉쭉 많이 폴더를 만들어서 밝은, 신나는, 감성, 서정, 웅장한, 에픽 BGM 뭐 이런 식으로. 저번에 한번 살짝 여기 이제 작업실 이렇게 공개한 영상을 봤는데 뭐 각 방마다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작업실인 것 같더라고. 그 여러분들도 창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유튜브를 상대로 창업을 해서 몇 사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작업실에서 음악 계속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것만 해도 꾸준히 하면 수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 자, 어쨌든 잘 봤고 형주, 이형주, 형주는 뭘 했을까 한번 수업 일지를 봐야지. 또 컨덕트 스코어 익히기. 유튜브에 있는 악보를 보고 그대로 카피해 보았습니다. 첨부 파일 PDF. Here is the score for the full scene with streamers. 와, 또 이런 사이트가 다 있네. Merry Christmas.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아주 아주 멋지지. 이게 필름 스코어야, 그지? 내가 늘 얘기하는 필름 스코어 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컨덕터 스코어야. 스트링을 지금 봐.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뭉쳐서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스트링. 그 다음에 위에는 클라리넷, 슬로우 애드립, 뭐 플루트, 슬로우 애드립,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문들이 전부 다 위에 잘 적혀 있지. 케빈 컴스 인투 뷰, 네, 컷 케빈, 뭐 이런 식으로. 요 위에 있는 거는 SMPT라고 그래가지고 시분 초 프레임을 나타내는 거야. 시분 초 프레임, 영화의 프레임이지, 그지? 보통 영화는 24프레임이는 경우가 많은데 1초에 24프레임 단위로 해서 그 프레임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악보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원래는 아주 잘 만들어지. 뭐? 너무 좋은데요, 음악이. 프리타임이라는 영화인 것 같은데. 프리타임 맞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지금 스코어를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해봤다. 똑같이 밑에 나오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똑같이 지금 시벨리우스를 한번 뺏겨봤대. 이렇게 진짜 똑같은데? 말하는 마디까지도 다 똑같잖아 이거. 형주가 아주 공부를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네.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공부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지. 진짜 내가 공부를 시켜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아야 되긴 하는데 그 시간에 그냥 유튜브 영상만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전에 필름 스코어 애널리시스라는 그 영상 사이트도 얘기를 해줬잖아, 그지? 그처럼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한번 내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카피해보고 하는 게 공부에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되지.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고 아주 잘했어. 이렇게 똑같이 한번 뺏겨본 거야. 밑에. 이게 콘덕트 스코어는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악보로 스코어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로 큰 목표로 그냥 묶어가지고 다 짬뽕으로 밀어넣은 경우도 있고 그게 너무 이제 합쳐져서 보기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단으로 나눠가지고 네, 컨덕터 스코어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곡을 작곡할 때 가장 아까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곡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성음악을 여러 성부로 된 음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장 뼈대를 초안을 만드는 거야. 우리 아까 찬송가였잖아, 그치? 그런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성부로 돼 있지. 사성부 합창이야. 우리가 화성악을 그래서 왜 배우겠냐 이거야. 기능화성악에서 그 백병동 화성악 같은 방식으로 사성을 풀이해가지고 만드는 그 화성악은 클래식 음악에만 사용이 되고 우리가 별 필요 없다. 재즈 화성악이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아니라는 거지. 절대로 아니. 그거는 대중음악을 만드느냐 뭐 클래식 음악을 만드느냐 이런 장르 구분하고 상관없이 음악의 가장 기본되는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바로 저런 사성 풀이 작업이야. 저렇게 사성으로 가장 뼈대되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정도 되는 이런 네 가지 성부를 뼈대를 작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악기들을 쭉 다 넣어가지고 편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작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뼈대 작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작곡할 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손에 닥치는 대로 손에 닥치는 대로 그냥 곡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뼈대 작업을 해놓고 그래서 노래 만들듯이 그냥 코드 하나에다가 멜로디 하나 이렇게 해서 작곡이 끝난다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정말 잘못된 작곡 방식이고 최소한 어떤 장르의 음악을 만들든지 간에 최소한 아까 봤던 그런 사성부 정도의 뼈대는 만들어 놓고 입체적인 다성 음악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음악을 작곡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 풍성한 음악이 나온다. 이 말이야. 좋은 음악 뭐 이 세상에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이면 다 아름답고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좋은 음악은 분명히 있잖아. 그건 무시할 수 없어. 진짜로 분명히 있어. 자, 잘 봤고 요것도 내가 구독해놔야겠다. 구독 알림 설정 이 사이트가 뭔지 이런 거를 쭉 이렇게 계속 다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인가요? 늘 보여주는 건 아닌가 보네. 이 아저씨 어마어마한 포스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 몇 개 되진 않는데 컨텐츠가 on the ink streamer from the scoring stage. 대감처럼 생겼네. 그러니까 포스가 대단한데. 리처드 벨리스. 어쨌든 자, 다음 분.
오세요. 전미성 짝짝짝 Dream a little dream of me 라는 곡이에요. 이건 뭐 어떤 곡이야? 들으시면 다 아는 곡이에요. Dream a little 그러니까 아 제목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Dream a little dream of me 신데렐라에 나오는 곡인가? 그 곡은 이거 제목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일단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번 들어볼게. 아 중단됐어요. 귀여워. 아주 잘 만들었네.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그냥 이런 거는 있다. 곡의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약간 규모를 우리가 먼저 정해야 돼. 곡의 어떤 그 규모, 악기들의 규모를 좀 정해야 되는데 악기들의 규모에 따라 쓰이는 각 악기들의 종류도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울림도 달라져야 돼. 실내악이 연주되어지는 공간의 느낌하고 오케스트라 음악이 연주되어지는 공간의 느낌이 다르지. 그래서 악기마다 공간을 꼭 생각을 해. 거기에 공간 이펙터들이 다 있으니까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또 이제 악기의 사용법이랑 이런 거 올릴 때 늘 그거 보잖아, 그지? 리버브랑 종류.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성이 아주 뭐 풀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럴 때는 스트링도 약간 간절한 스트링, 솔로 혹은 듀엣 정도 되는 그런 스트링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음으로 올라가면 또 소리가 되게 얇아져.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악기들이 옥타브로 더블링 되는 게 좋고, 옥타브 밑에서 더블링을 해주는 게 좋고, 지금 위에 지금 바이올린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움직이는데 너무 얇아 소리가, 그지? 멜로디가. 그러면은 한 옥타브 밑에서도 그 악기를 똑같이 연주를 해가지고 더블링 해주면 되게 듣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금관악기나 뭐 목관악기나 이런 것들도 오케스트라에서 쓰는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하면은 이 조그마한 그 규모의 음악에는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그냥 악기 음색을 갖고 오지 말고 자기 편성에 맞는 그런 악기 음색들을 반드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래. 깔끔하고 그래도 3학년 치고 지금 미성이도 그렇고 수연이도 그렇고 현신이도 그렇고 잘 하고 있어.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 치고 이제 6개월 뭐 7개월밖에 더 됐나 따지고 보면, 그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은 조금 방심하면은 날아간다. 잠시 방심하면은 날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야. 알잖아. 워낙에 사람이라는 게 의지가 약하고 약한 동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채찍질을 해야 돼. 그게 괴롭긴 하지만은 자기를 스스로 자꾸 채찍질을 안 하면 늘 그런 위험이 상존해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봐라 유튜버들 봐봐라. 그냥 벌로 그냥 한마디 뜩 하다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는 그래 되는 거야. 잠깐 말 실수 하나 했는 거 가지고 또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래 원래.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 늘 어느 정도는 텐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푹 퍼지지 않게. 내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더 막 텐션이 떨어질까 걱정되긴 하거든.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휴식도 필요하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어쨌든. 근데 텐션 안 떨어뜨리도록 조심하자 뭐 이런 뜻이지. 자, 이 다운이 오늘 웬일로 제목이 있는 곡, 아 편곡, 포켓몬스터 배틀 트레이너 편곡. 아, 내가 또 이걸 또 몰라서 일단 들어볼게. 우리는 맨 먼저 대답하지 말지. 아, 잘 안 들었네. 나 또 포켓몬스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 잘 만들었지. 근데 이제 액티브한 그런 사운드를 내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 근데 이런 곡 만들 때 중요한 게 대선율이 너무 그냥 없이 그냥 꽝꽝꽝꽝 해도 되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들 텐데 이 그 꽝꽝 하는 속에도 대선율이 있어. 대선율이 들어가게 되고 대선율을 넣어야 되고 아름다운 그런 곡들을 만들 수 있다. 충분히 밸런싱은. 지금 그 조환이라고 있거든. 조환이 너네 선배 중에 졸업한 지 좀 됐는데 주성이 들어왔을 때 환이가 있었지 않아? 네, 4학년이었어요. 그지? 환이가 지금 뭐 서울 올라가가지고 잘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네, KBS 드라마. 몽테크리스토라는 드라마의 OST도 작업하고 또. 그 OST 말고 진짜 OST 있잖아. 왜 그 드라마 중간에 이렇게 연주되는 배경음악 BGM 있잖아. 그것도 한 절반 이상 총 60몇 곡 중에 뭐 30 몇 곡을 했니 이러면서 아까 페이스북에 지가 올려놨던데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한번 유명한 사람들이 한번 돼보렴. 조현신, 도라에몽 극장판. 약간 우리 클래스는 다들 덕후가. 볼게. 현신이 어디 갔어? 또 얼굴 왜 사라졌어? 자나? 잘했다. 아주 사운드가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도라에몽 이 그에 나오는 OST인 것 같은데 극장판에 OST라고 돼 있네. 자, 우리가 늘 스트링은 신경 써야 된다. 자, 요런 부분에서 피아노가 이렇게 고요히 나오다가 스트링이 나오잖아. 그때 한번 잘 들어봐. 탁 하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스트링이 싹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지? 땅 하면서 나오잖아. 너무 공격적으로 나와. 요것만 조심하면 좋아. 스트링 할 때 늘 들어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요것만 잘 신경을 쓰면은 스트링은.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얘기를 하자면 피아노가 앞에 전면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거랑 스트링이 받쳐주거나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곡 꽤 많이 쓰지? 피아노가 이렇게 연주가 있고 그걸 스트링이 이렇게 밑에 이제 배경 화음을 이렇게 까는 거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피아노보다 더 위에 스트링들이 막 올라가가지고 장식음처럼 피아노 위에 올라가는 거는 별로 좋진 않다. 피아노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스트링이 이 위에 이렇게 소리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많이 있는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걸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 가능하면은 밑에 스트링들이 모여서 잔잔하게 피아노를 받쳐준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아.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스트링이 앞에 전면으로 나와가지고 스트링이 주선율을 연주하고 뭐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면 피아노가 빠져줘야 돼. 피아노가 아주 밑에서 저음으로 그냥 조금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연주할 게 아니라 요렇게 해주고 있을 때는 스트링이 위에서 이제 더블링 해가지고 주선율이랑 이런 것들이 좀 쫙 이렇게 나가도 되겠지. 그래서 두 개가 막 싸우는 듯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분명해. 큐티로 이제 뭐 이렇게 강하게 전체가 다 막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현신이 어디 갔나? 진짜로 씨 연결만 시켜놔놓고 아직도 움직이고 있구나. 자, 마지막 주사이. 네. 지난주에 서리의 노래 괴 가락지 천년의 왕 이거 보내왔는데 이번 주에 서리의 노래 이것도 보내왔네. 네. 그 완성본 된 거 지난주에 보냈다가 그 다음 곡 쓴 거 가이드 딴 거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이거 다 봐도 돼? 아니요, 다 봐도 됩니다. 둘 다? 자, 그럼 지난주에 보내온 괴 가락지 천년의 왕 늘 뭐 가사만 이렇게 있고 악보 작업을 싫어하는 우리 주성이라서 컨닥 스코어처럼이라도 곡 스코어를 자꾸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리고 화음만 이렇게 해가지고 곡 만들지 말고 제발 좀 오선지에다가라도 지금 곡을 좀 멜로디를 쓰라고. 성재원 생자 성스러운 왕의 혼이 아들을 낳으니 비... 이거 들어봤잖아. 네, 완성본이에요. 안 들어도 돼? 덜 만들어가지고 덜 만든 거여서
그럼 한번 더 듣고 네. 더 듣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성재원 생자 성스러운 왕의 혼이 아들을 낳으니 비영랑 실정 여기는 비영랑의 집이다. 비치제 기중 날고 뛰는 잡기의 무리들아 차차막 류정 이곳에 머물지 못하리라. 신의 고향 세상이오 신의 고향 넘어라 성스러운 왕의 넋이 아들을 낳았구나. 형랑의 집이 어디인고 형랑의 집 여기로세 날고 뛰는 귀신들아 멀리 멀리 떠나가라. 여기에 무던 천을 갈겨 그려놓고 천지기운 담았으니 힘에 막는 귀신들이 절멸 도망가네. 신의 고향 세상이오 신의 고향 넘어라 전능하신 왕의 행차에 천둥이 몰아치고 바람이 부네. 오하이 주인이여 안개의 왕이로다. 성원 자손이니 천지가 개벽하리 우리의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저 어리석은 귀신들을 다스려 주소서. 나는 노하의 주인 성스러운 왕의 아들 만귀의 주인이니 고개를 숙이 결의를 표하라. 여움에 좋아여라. 왕의 자손이 만귀의 왕이로 하늘을 다스리 이 땅의 주인이라. 경배하고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향해 두려워하라. 난 바라보는 자 천년의 무게를 짊어진 경배하고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향해 무릎을 꿇어라. 난 지켜보는 자 대양의 지배자 만귀의 아버지야. 천년의 세월 넘어 만귀를 다스리니 세상을 구원하며 도하를 지배하리. 나는 도하와 진경의 아들 이름하여 비형땅이라. 머리를 조아리며 경계를 도하라. 왕의 자손이 만귀의 왕이로다. 하늘을 다스리니 도하의 주인이라. 경배하고 경배하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향해 두려워하라. 난 바라보는 자 천년의 무게를 짊어진 경배하고 경배하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향해 무릎을 꿇어라. 난 지켜보는 자 대양의 지배자 만귀의 아버지가 경배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영동의 세월을 내게 헌신하게 바치라. 나는 천년의 왕. 오 마지막 지기네. 마지막 피날레 이쪽은 아까 저번에 들었을 때는 안 돼 있었지. 네, 안 돼 있었어요. 아, 꼭 이게 뮤지컬 곡이 아니라 그거 같다. 그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것 같다. 아, 정말 멋진 곡인데 졸업 연주 이걸로 하지 왜? 돈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곡은 잘 써놔놓고 연주할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하려면 네. 이거 합창으로 해야 돼? 그럼? 아 이거는 남자 한 4명 들어와야 되고. 야 돈 꽤 들겠네 그러면. 아 근데 이거 A타입 가능하면은 쓰겠습니다. 어? L타입 가능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L타입 아니 그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과제곡으로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건. 아 그러면은 뭐 이거 해도 상관없게 합니다. 어 괜찮지 나쁘지 않지.
곡만 좀더 가다듬고 하면 뭐. 총 네 곡 들어와서 딱 길이도 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네. 일단은 알았어. 나중에 우리 그 얘기 한 번 더 해보고 그 얘기는. 어쨌든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의 노래. 주성이한테 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다 같이 얘기해 줄 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지. 오음 음계는 종류가 여러 가지야.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오음 음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그러니까 오음 음계를 하더라도 오음에만 해당하는 음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 멜로디 중에서 그거에서 이탈한 그런 음들이 12음열에 포함되어 있는 음들이 쓰이기도 해.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반음이 이게 쓰였거든. 이 끄음이 쓰였거든. 그지? 에이음이 이 끄음이야. 그지? 이거보다 보통 이런 곡에는 자연단음계를 쓰는 게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을 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거지. 지금 이 얘기를 해줄게. 내가 지금 컨텐츠로 유튜브에 만들긴 했는데 악기 음색 중에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여기 보면은 디스커버리 시리즈 있었지 예전에. 그러면은 미들리스트, 인디아, 쿠바 뭐 요런 악기 음색들 이번 주 월요일 날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던 건데 요런 거 시리즈인데 스포트라이트 컬렉션이라 그래가지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콘탁 만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의 공식 음색으로 이스트 아시아라는 게 있어. 동아시아지. 그럼 동아시아 그러면은 무슨 나라겠노? 일본, 중국, 한국 요렇게 세 나라에 대한 악기 음색이 공식으로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퍼커션 코리아, 멜로디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앙상블도 있고 퍼커션 코리아 이렇게 앙상블 있고 꽤 그런대로 잘 나오긴 했어. 퍼커션도 사물놀이의 북, 그 다음에 소리할 때 쓰는 북, 그 다음에 사물놀이 할 때 쓰는 장구, 산조, 장구, 징, 꽹가리, 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멜로디 코리아에도 아쟁, 대금, 가야금 이렇게 돼 있거든. 가야금 하나 갖고 와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잠깐만. 내가 근데 하나 열받았던 게 있어. 여기에 보면은 스케일을 정할 수가 있는데 한국 음악인 가야금인데 가야금인데 스케일을 쿠지모조시 쿠모이조시 이런 스케일로 해놨어. 이게 어떤 스케일인가 하면 여기 밑에 나와 있거든. 이거야. 같은 오음계지만 이거는 일본 오음계야. 이게 보통 이제 옛날 트로트 가요들 있지. 이 음계 사용한 트로트 가요들 있지. 이 전통 우리 오음계를 사용한 게 아니라니까. 일본 오음계를 사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트로트가 우리 전통 가요니 뭐니 이딴 소리 하는 거 나는 한 번씩 열받아 엄청. 이건 우리 음계가 아니야. 우리 음계는 자 요 내가 바꿔가 이따가 들려줄 거. 자 봐봐. 도, 레, 미 플랫. 여기 반음이 들어있어. 반음이 들어있는 게 이 일본 음계야. 이렇게 지금 이제 스케일이 돼 있더라고. 이거 아니고 여기서 보면 그냥 일반 메이저 마이너 펜타토닉도 있거든. 자, 요거 한번 선택해 볼게. 메이저 펜타토닉 선택하면 여기 밑에 여기 달라지거든. 요게 그냥 일반 펜타토닉 스케일. 메이저. 반음 없지. 그지? 그지? 맞지? 우리 음계는 일반 오음계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주려고 사실 이 음색 꺼낸 거야. 이스타시아 음색을. 자세한 거는 내 컨텐츠를 보면서 음색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건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음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이제쯤 이제 3학년쯤 되고 4학년쯤 되고 하면 여러 음계가 있잖아. 굉장히 많은 여러 음계가 있으니까 그 음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연구를 해주기 바래. 내 곡이 어떤 혼을 담고 있느냐는 사실 음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 그거는 무시 못해. 어떤 느낌, 어떤 생각들을 담을 건지,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할 건지 모든 것들이 음계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음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메이저 마이너만 있는 게 아니지.
도리안도 있잖아, 도리안. 응? 선법 있잖아, 선법. 굉장히 많은 음악의 선법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 그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홀톤 스케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오음 음계들. 오음 음계도 메이저 오음 음계가 있고, 그치? 우리말로 따지면 우조와 계면조가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잘 좀 공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재즈에 사용되는 음계도 있지, 아라비아 음계도 있지, 그치? 요거 스케일 보여줄까? 요 음계다. 아라비아 음계. 도, 도샤, 미로 바로 올라가. 도, 도샤, 미, 파, 솔. 솔샤 라플렛이지, 라플렛. 시도 요거다. 요게 아라비아 음계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음계들은 많으니까 음계들도 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음계 말고도 이제 20세기 이후에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음악 음색들도 있잖아. 만들어진 스케일들도 있잖아. 작곡가가 직접 설계한 그런 스케일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12음열이지, 그지? 12음열. 스크리아빈 음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은 좀 공부해놓고 직접 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고, 너무 직관적으로 감성적으로만 곡을 쓰려고 하지 마. 연구를 해야 돼. 공부하고, 늘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들 알겠지? 네. 오케이. 네. 자, 오늘도 좀 긴 시간 했는데 다들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휴강을 하도록 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전체 레슨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